자, 이렇게 4시부터 5시까지 여러분의 고민하고 계신 종목들 진짜 쉽고 상세하고 친절하게 저희가 깊게 좀 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종목 좀 들어가 봐야 될 텐데, 첫 종목은 전화 지금 들어와 있죠?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죠? KGETX 예. 30%요. 매수하신 가격은 어떻게 되세요? 17,500원입니다. 17,500원에 30%. 자, KGTS, 혹시 이거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8개월 정도 됐어요. 8개월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13,400원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자, KGTS가 사실 최근에 좀 급등락이 좀 있었던 종목이라서, 지금 매수 타이밍과 사실 왔었지요? 수익이 좀 있었죠, 얼마 전에. 욕심 때문에 못 팔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급등이 있어서 그때 참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될까 많이들 고민하셨을 텐데, 어느 순간 금방 또 떨어졌습니다. 13,400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을런지, 그게 지금 가장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KGETS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살펴드릴 텐데, 뭐 특별히 궁금한 점더 있으실까요? 아니, 쌍용차를 예. 인수하면은, 예. 인수하면은 안 좋아지나요? 더? 쌍용차 인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 많이 좀 올랐었죠. 그러다가 예. 지금 그 기대감에 급등했다가 바로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KGETS입니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좀 도와드릴 텐데, 17,500원에 30%입니다. 자, 전문가님, KGETS뿐만이 아니라 뭐 스틸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 쌍용차 인수전 요 기대감으로 급등했다가, 어느새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다시 한번 솟구칠 수 있을 만한 타이밍 가져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KG 네. 그룹과 지금 이제 그 외에 여러 이제 기업들이 지금 쌍용차를 인수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그렇죠. 정말 이제 싸움을 길게 하고 있고, 예. 사실 이제 뭐 수급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네. 수급 싸움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면서 시장에서 솔직히 조금 저는 좋지 않게 봤습니다. 네. 왜냐면은 워낙에 급등락이 심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다칠 만한 그런 네. 이제 움직임이 정말 이제 강했었는데, 맞아요. 일단은 이제 지금 현재 이 최종 인수 후보자가 결정이 되는 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3일에 결정이 되는데, 네. 일단은 지금 KGETS, KG그룹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쌍방울, 그 다음에 파빌리온, 이제 ELBNT, 이제 4개의 기업이 현재 인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싸움을 이제 하고 있는 상태고, 네. 이제 두 개의 그룹이 최종적으로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먼저 이제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인수할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장 먼저 그다음에 움직였었죠, 그쵸 그쪽에서. 그쵸 그러면서 주가 또한 이제 뭐 광림부터 해서 네. 굉장히 이제 큰 흐름을 보였었고, 그다음에 KG 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금력이 워낙에 뛰어나잖아요. 네. 지금 이제 쌍방울 그룹을 왜 이제 좋지 않게 보냐라고 한다면, 쌍방울이 계열사까지 모두 합쳐도 시총이 대략 한 6천억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 현재 이그 쌍용차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는 대략 한 4천억에서 6천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네. 상대적으로 이제 자금이 조금 많이 부족하죠. 때문에 이제 쌍방울과 지금 쌍방울 그룹사들의 어떤 이 쌍용차 인수에 대한 어떤 이 움직임 자체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네. 시장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재물을 다시 한번 쌍용차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데한그 정도가 필요한 거고요. 비용도 굉장히 소모가 되겠죠. 그렇죠. 비용이 이제 재무구조를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데 대략 한 6천억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단순히 재무구조를 정상적으로 돌려놓는데 그쳐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쌍용차는 미래차를 만들 만한 이러한 이제 기술력이나 어떤 이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시 갖춰내려면은 대략 한 1조 이상의 어떤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네.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쌍방울 그룹에서 좀 감당하기에는 조금 자금이 크지 않은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도 그런 점을 우려를 하고 계신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KG 그룹이 조금 이제 유력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는 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훨씬 크잖아요. 그리고 네. 실제 인수전 같은 거 성공한 뭐 이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이제 이력도 있고, 지금 이제
그 KG 그러니까 이제 쌍용차에서 또 이제 네. 원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고용 승계를 좀 완전히 하기를 원해요. 이제 노조에서 고용 승계를 완전히 하기를 원하는데 예. 지금 또 이 쌍방울에서는 고용 승계를 완전히 할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KG 그룹에서는 고용 승계를 할 것이다 해놓고 예. 정리를 또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뭐 이야기들이 좀 겹쳐져 있는 상태인데 뭐 변수들이 꽤 있네요. 그렇죠? 변수들이 여러 가지 있는 상태고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KG 그룹주들이나 쌍방울 관련주들 이제 계속해서 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KG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네. 일전에 이제 이 쌍용차 관련 흐름이 나왔을 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온 상태예요. 지금 관련해서.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KG ETS에 대한 어떤 기업적인 흐름을 봐야 될 텐데 KG ETS 알고 계실지 모르시겠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폐기물 관련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예. 이제 뭐 주로 장마철에 인선 ENT라는 종목과 함께 이제 어느 정도 항상 이제 주목이 되어 왔었던 기업인데 네. 폐기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실적이 잘 나와줬었고 안정적인 그러한 실적이 나와줬었던 그러한 예.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쌍용차의 어떤 흐름에 이제 따라서 이제 시세가 나왔던 부분이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리하기에는 조금 이제 늦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상태에서는 어찌됐든 그러한 차익 실현이 다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좀 지지를 보여주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예. 네, 차트를 통해서 보게 되면 네.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 대략 한 19,000원 정도까지 이제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이 지금 현재 13,000원 구간까지 나왔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할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왜냐라고 네. 했을 때 지금 이제 쌍용차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 이제 이 구간이고 그 네. 구간을 이제 차익 실현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어떤 기업적인 안정성 그리고 실적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지지를 보여주고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혹시나 이 KG 그룹이 쌍용차에 대해서 이제 인수를 결정을 짓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또 이제 참고를 해주셔야 되는 게 이제 13일에 이게 인수가 결정이 됐다라고 해서 완전히 최종 인수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또 이제 공개 입찰을 들어가요. 공개 입찰을 들어가면서 이제 우선 매수권자가 되는 거고 예. 이제 우선 협상자로 또 선정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돼서 여기서 이제 물어보죠. 우선 매수권자에 또 이게 뭐 쌍차 인수할 것이냐. 예.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안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완전히 무산이 되는 거거든요. 아, 이거 그렇기 복잡하네요, 때문에 정말. 네, 많이 복잡한 상태입니다. 예. 네, 그래서 기간을 좀 길게 보셔야 되고 웬만하면 쌍용차 인수에 대한 부분들은 내부자가 아닌 이상 네.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때문에 어느 정도 기회가 왔을 때에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예. KG ETS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 KG 그룹 관련주 중에서는 대장으로 움직인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쌍용차의 어떤 이 흐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대략 한 15,000원 초반대에서 16,000원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쌍용차라는 어떤 이 테마가 섞인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로 왔을 때에는 정리를 해주시고 이 쌍용차라는 테마가 완전히 지나가고 나서 다시 한번 어떤 이 기업적인 모멘텀을 평가받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한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지지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정을 해드리면요. 네. 지금 일단은 13,000원 구간을 지지 라인으로 좀 설정을 해드리고 싶어요. 13,000원 구간을 좀 지지 라인으로 설정을 해드리고 13,000원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12,000원 구간까지는 추가적으로 조정을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반등 구간을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15,000원에서 16,000원 구간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는 웬만하면 비중이 또 적게 들어가신 건 아니세요. 비중이 적게 들어가신 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비중 조절은 좀 염두를 해두시고 지금은 예. 테마가 섞인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가 근처에 왔을 때는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을 염두해주시고 좀 전략을 짜가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소녀님, 일단 쌍용차 인수전 이 테마와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어느 정도 한 차례 반영된 바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게 될 때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 조금 아쉽겠지만 그 정도에서는 일단 좀 빠져나오셨다가 다시 한번 이 종목이 본연의 모멘텀으로 주목을 받을 때 그때 한번 노려보시면 또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예.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KG ETS 살펴드렸습니다.